안녕하세요.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구장 김선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시작으로 지구 한 바퀴를 돌아 일본 오사카까지 전 세계를 누비며 이루어낸 세계 100강의 회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자신감에 희망을 더하니 가슴 설레이는 계획도 세워집니다. 스님께서 서울에서 통일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 강연을 시작으로 유럽 전체 시내 강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한 계획으로 남지 않도록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하모르크 여인버페입니다. 항상 스님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스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사무국에서 자원활동부 부장 서임을 맡고 있는 임금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욕에 거주하고 있고요. 이번 세계 100강에서는 총괄의 서임을 맡았습니다. 먼저 세계 115회 강연이 원만하고 그리고 상황에 잘 맞추게 된 것을 한국에 계신 정토 행자님들과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프신 몸을 이끌고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시지 않고 길을 떠나시는 스님, 존경하는 스승을 뵈면서 이번 세계 100강은 또 다른 의미의 특별한 어떤 성지의 순례로 다가왔고요. 세계 115회 강연 지역에 뿌려진 희망 씨앗이 잘 염을 수 있도록, 그리고 2차 만일 결사 해외 정법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법륜 스님 사랑합니다. 이제 앞으로 200강인가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번에 봉사하면서 처음 이 동네가, 지금 제가 사는 동네가 내 동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즐거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동아시아 지구장 한금환입니다. 저희의 소망은 올해 115강을 한 중에서 반띵으로 잘라서 50개 이상의 열린법회를 개척하여 열심히 활동하여 정태회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힘써보겠습니다. 스님, 이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언제나처럼 스님과 일행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토의 해외 지부 김순영입니다. 한국에서 각 정토 법당에서 매일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정토 행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뚫고 이 행사가 잘 맞춰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지도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차 만일 결사는 해외 정토회가 시작하겠습니다. 지도법사님 그리고 한국의 정토행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